진짜 파랗다. 되게 용달블로 젊은 정감 있는데. 근데 뭐 색깔이 뭐뭐 있었는데 그걸 산 거예요? 응? 뭐 블랙이랑 화이트랑 또 있나? 블루. 쌈무그린. 안녕하세요. 쌈무그린. 맞아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일찍 끝나셨네요. 예. 네. 작가님 아이폰 유저세요? 네. 친미 친미. 아 아이폰이 친미구나. 어? 저랑 똑같은 거 쓰시는군요. 어? 미니인가요? 미니요. 아, 이거 아, 어? 시, 새로 사셨네? 역시 바뀌었어요. 역시 미국에서 사신 거예요? 직구? 뭐야? 맥스 아니에요? 아니, 프로? 그냥. 아니에요. 그냥 프로 아니에요. 프로 아니에요. 그냥 중간짜리? 그쵸. 아. 그냥, 와 그냥 이게 이렇게 크구나. 너무 커요. 저 이거보다 크더라고. 크고 더 두꺼워 그리고. 두꺼운 것 같아. 바탕화면 누구예요? 제 아내인데요. 형님 와이프지. 여배우시잖아요. 전해주면 좋아하겠네요. 제가 통신사 10년 썼거든요. 그때 전화와가지고 바꿔줄 테니까 2년만 더 써주라. 공짜로? 네. 공짜로 바꿨어요. 어디요? 어디? KT. 오 KT가 정확히 10년 됐거든요 지금. 아니 이건 구하기 힘든 새 폰을 그냥 준다고? 그래가지고 그 24개월 더 써 안 바꾸고 써주면 당했네. 호구다. 월 12만원씩 나나. 뭔가 나갈 텐데. 요금제가 막 그런 거 아니야? 요금제 원래 제가 되게 비싼 거 썼거든요. 얼마 짜리? 원래 한 10만원도 넘는 거 썼어요. 아 진짜요? 워낙 그 이걸로 거기다 비싸요? 원고 보내고 막 이러니까 10만원짜리 많이 쓰지 않나 다들? 그런가요? 저는 뭐 다른 사람 얼마 쓰는지 모르는데 나 호구된 거야? 근데 이전에 쓰던 폰이 다 깨져가지고. 나도 10만원짜리인 것 같은데. 근데 폰을 잡아봐도 돼요? 네. 난 10만원짜리인데 회사 그거 나오잖아. 아, 네. 미니가 딱 좋다. 크기가. 그럼? 제가 너무 큰 거 써가지고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깨진 건데 좋네요. 와, 딱 손에 딱이네. 딱. 진짜 포 같네요, 옛날. 포 같은 네. 시절. 제 자모님 경찰 한 분 계신데 아이폰 1 쓰시거든요? 저렇게 간지나더라고. 원이 뭐지?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거 3인가? 그거 있잖아요. 되게 조그만, 요만한 거. 3. 뒤에 동그란 거. 뒤에 동그란 거. 그거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. 전화 왔는데 그때 간지나더라고요. 아, 저것도 나름 레트로 감성이. 그거 레트로 에디션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랑 네. 그 옛날 그 무지개색 애플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게 뭐야? 애플 2 컴퓨터 때. 그 맥킨토시 때. 맥킨토시 때. 예. 그거 누가 저기 그 디자인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던데 그거 보니까 너무 예쁘던데. 진짜 예쁘겠다. 그래서 맥 애플 2 애플 2 때 네. 너무 예쁘죠 그거. 나도 아이폰만 썼네. 근데 그 사이 확 빠지셨나? 살 쪘는데요. 쪘어요? 탄수화물 좀 먹어가지고 어? 중계 때문에. 노트. 너무 잘 봤습니다. 너무 웃기더라고요. 이거.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쪘는데 빠진 걸로 잘못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. 달라 보여서. 그런가? 네. 빠진 것 같은데. 습관성 아부. 사회생활이래. 간신배. 그러니까 내가. 대장님에 대해 좋은 얘기하면 다 못마땅해 이 사람들은. 나 원래 사람 좋은 걸 본단 말이죠. 나 기본적으로. 아 너무 편하다. 최지연이 반쪽이로. 최지연이 실제로 그랬어. 아 내가 살이 많이 쪘는데 성재 때문에 괜찮네. 주변에 그렇게 독한 분들밖에 없어요. 왜? 근데 또 그게 있어요. 저기 그 스포츠 스튜디오가 러시아 월드컵 때 잘못 지어가지고 제 자리 MC석에 앉은 사람이 훨씬 앞에 있어요. 아,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좀 앞에 있어서 이런 느낌. 그러니까 원근이 하다가 이렇게 봐야 돼. 아, 네. 그 정도는 잘못 진짜 잘못 쪘네. 이렇게 봐야 돼. 그래서 내가 잘 보면 최재현 안 봐. 여기 보고 있을. 아 그렇군요. 아 근데 간만에 중계해서 좋으셨겠어요. 좋았죠. 되게 좋아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근데 감염 그 확진돼가지고 그 좀 안 좋더라고. 그러니까 속상한. 아, 중계는 아무튼 되게 흥이 나셨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저 같은 추갈못도 저는 추갈못이거든요. 근데 아직 간만에 하신다길래 봤죠. 미국 스포츠만 좋아하시네.
스포츠 사커 보는 사커 치고 말한다. 스포츠 보는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. 하는 건 좋아하고. 베이스볼. 비인기 종목 보는 거 되게 좋아요. 핸드볼이나 핸드볼, 풋볼, 컬링. 옛날에 배구 사람들 잘 안 볼 때 그때 엄청 봤어요. 근데 스포츠만한 그림은 저런 거 그려야 된다고. 축구하고 너무 다 그려갖고 그릴 거면은 핸드볼 아니면은 배구만한을 그려야 된다. 그래서 엄청 봤죠. 배구만한도 꽤 많지 않나? 우리나라 없고요. 일본에 좀 있고. 하이큐. 하이큐가 지금이죠. 하이큐인데 옛날에 뭐 내가 하겠어 이런 것들. 핸드볼 만화가 없어요. 근데 핸드볼 만화가 진짜 재밌거든요. 그 핸드볼 그리면? 아, 그래요? 핸드볼이 되게 다이내믹해서 만화를 그리면 되게 재밌는데 핸드볼 만화가 아직 한국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만화로 그리면 그 스포츠의 게임성을 떠나서 무조건 재밌으니까. 좀 망한 스포츠 만화 안 보셨구나 아직. 뭐 있어요? 많죠. 내가 말을 하겠죠. 그렇지. 근데 많죠. 수구. 수구는 웹툰에 있어요. 웹툰 있어요? 하일권 작가가 두근두근 두근거려라고 그것도 엄청 대박났죠. 그것도 잘 됐고 저는 핸드볼 만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그려보려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. 아 그래?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인기 있는 네이버 작가 한 분이 네. 핸드볼 만화를 그리고 싶단 말을 갑자기 한 거예요. 둘이 있는 자리에서. 어. 근데 그분은 스토리 짜는 것보다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세요. 내가 스토리 짤 테니까 네가 그려라 이러고 얘기를 한창 하고 있었죠. 윤태호 작가 수구 만화 있다? 태호 형은 수구 만화 그렸나? 그랬었나? 탁구 만화는 핑퐁이 있죠. 탁구 만화의 전설. 그 약간 이나중 탁구부 하지 말고. 그 탁구 만화가 아니지 그건. 그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. 핑퐁이요? 네. 약간 되게 좀 특이한 감성 아니에요? 그 마츠모토 타이요. 마츠모토 타이요. 그 철콘 근크리트 작가. 그 작가는 완전 개성 넘치는 거장이라. 핑퐁 진짜 재밌고요. 이나중 탁구부 그 대회 나왔을 때 엄청 재밌었는데. 아, 뭐 재미는 있죠. 탁구만 하나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. 게임성 장난 아니었는데. 탁구만 하나 재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거는 그냥 이나중 축구 보셔도 재밌을 만해요. 이나중 야구 보셔도 재밌을 만해요. 이나중 연극 보셔도 재밌었겠다. 하여튼 스포츠 만화가 지금 웹툰에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시죠.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되면 제가 또 캐스터로 나올 수 있어요. 너무 좋죠 그럼. 최고지. 최고지 그럼. 지금 뭐 한국 웹툰 쪽에는 스포츠 만화가 약세여가지고 제일 잘 나가는 게 그나마 프레너미, 다음에 프레너미하고 테니스 만화예요 심지어. 엄청 재밌어요. 그리고 네이버는 탑코너. 아, 자전거 만화가 있구나 대신에. 펜싱 만화. 복싱 만화 있잖아요. 펜싱 만화, 복싱은 많죠. 복싱은 지금 더 복서가 완전 네이버 웹툰 씹어먹고 있고 펜싱 만화는 저기 있어요. 다음에 있었어요. 다음에.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. 웹툰. 아, 그래도 다들 하는구나. 더 파이팅 같은 복싱 만화는 진짜 나오기 어렵죠. 고전, 저는 거의 뭐 고전, 톨스토이 수준의 고전이고. 만화 얘기 여기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. 군계는 완결됐나요? 군계 중간에 중단됐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완결을 아무도 못 봤어요. 군계 진짜 대단했는데. 아 만화 얘기하니까 좋네. 월드컵보다 재밌네. 군계 왜 중단됐지? 그 작가 근데 일본에 왕왕 있습니다. 걸작인데 중간에 갑자기 중단된 경우 많아요. 그럼 하차하래. 갈까? 이따 오겠습니다.